어제 2월 25일 금요일 일본 관동지역 가나가와현 미우라 반도에서 2.5의 거대한 개복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어부들이 말하기를 40년간 관동지역 가나가와현 미우라 반도에서 개복치의 사체를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래 사체가 두 번이나 발견이 되었었고 규슈의 아리아케의 얕은 곳에서 고래가 목격되면서 이 역시도 규슈의 어부들은 고래를 아리아케에서 처음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래 사체가 발견된 이후로 2월 18일에 동북지역 미야기현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도카라열도의 군발 지진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미해현에서 이상진역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동북지역 아오모리현에서는 정어리 때의 사체가 발견된 이후에 오키나와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이틀 연속으로 온타케산과 아소산의 경계레벨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월 25일 어제 금요일에는 관동지역 가나가와현 미우라반도에서 개복치의 사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과거 개복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7년 전 2015년 4월에 인도네시아에서 개복치가 발견된 후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한 달 뒤인 5월에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해역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7년 전 2015년 4월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팔루에 있는 해변에서 현지 낚시꾼들이 무게 1.5톤이 넘는 거대한 개복치를 발견을 했었습니다. 꼬리 지느러미가 자라지 않아서 몸통이 중간에서 또 끊어진 듯한 모양이 특징인 개복치는 서양에서는 둥글고 큰 형태라고 하여 태양 물고기라고 부르며 남미에서는 맷돌처럼 생겼다고 해서 현지어로 몰라몰라라고 부릅니다. 개복치는 온대 및 열대바다에서 주로 발견되며 거대한 등지느러미, 탓에 종종 상어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홋카이도의 이남 세계의 온대 및 열대해역에 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